아니 주인배 코인 따기 음바페 갈까요? 그럼 차라리 음바페. 이거 솔직히 붙이면 주인배 이번 주 저 챔스 결승 당일 날 팔면 이거 95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 어 진짜. 그리고 당연히 팔면 돼. 아니면 만약에 음바페가 PSG 이기면 어차피 더 떡상할 수 있는 100억까지 찍을 수 있는 선수예요. 충분히. 이거 제가 주면 그래도 주인분 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 아! 아 뭐야! 아! 아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빨리. 아! 아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야 뭐야 돈이 5천만이야. 아 잠깐. 아니 이거 아 빨리 주세요 이거. 아! 아 한 번만 주세요 빨리 한 번만. 26억. 아자 261. 아 한 번만 주세요 빨리 261. 아 4천만 주입 없죠 이거 주입. 아 자, 아 빨리 261 빨리 주세요 이거 주입. 이거 인생강화 이거. 아 빨리 주세요 이거. 아 아 2천만 원. 아 아니 이렇게 끌어모은 거 처음이네 여러분들. 아 근데 은바빼를 안 줘 이거를. 어 좋다 가자. 이거 주입 느낌이 노잼물입니다. 이거 느낌은 노잼물이야 여러분들. 첫 번째. 왜냐면 이거 약간의 지금 느낌 보면 노잼물 맞긴 맞아. 최대한 끌어모았어 여러분들. 최대한 첫 번째 스케줄이 붙고 나서 우리 그 다음 스케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이 정도 모았으면 그 다음 스케줄 90억 제가 갈게요 여러분들. 3.8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입분 네 번 튕기고 가야 되는 걸. 바로 가지 말고 약간 다르게 한 번. 자 우리 주인분 두 번. 자 세 번. 마지막 네 번 하고. 자 가면 우리 주인분 여기서 바로 은바페. 아! 3.8가 노잼을. 그리고 이러면 주인분 2등. 이러면 주인분 혹시 2등 끝.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번 주 코인까지 하고 하면 질문 게이득입니다. 자 84억에 쿠폰까지 쓰고 우리 주인분 이득이 77억 받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77억 6천 빼기 51억 아까 51억 55 55 썼나? 27억 대략 25억 이상 이득입니다. 대략 25억 이상 이득 맞죠 여러분들? 아 10억으로 재료를 하면 그건 3칸이잖아 이게 맞아. 이거 할게요 주인분. 요거 하겠습니다 주인분. 주인분이 풀칼을 원하시는 게 풀칼은 안 솔직히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4칸 가는데 풀칸 재료값이 20억이에요. 근데 10억으로 하면 3칸이에요. 3칸으로 4칸을 어떻게 붙여. 이것도 이게 지금 10억 들어갑니다. 아 이거 재물을 4칸을 할 때 오늘 재물 해야 되나 오늘? 오늘 여러분들 라인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땐 솔직히 나는 부푼 라인이 좀 약간 오긴 왔는데 은타 같은 데는 살짝 안 오긴 했어 솔직히. 아 지금 보낼 사람이 너무 많아. 오케이! 노잼을 갔을 클럽을 했어 여러분들. 그죠? 노잼을 갔을 클럽을 했습니다 지금. 착각하는데 터지면 못하는 거죠. 나는 이제 사과를 메롱 야! 그렇지 좋아요. 야 그 다음에 바로 주인분 은카를 갈게. 이제 한 칸만 남았어요. 한 칸 한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야 오늘 강화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죠? 야 오늘 강화 왜 그래? 이거 지금 은카 풀카리 안 보는데? 나 저 지금 갑니다 2복대. 나 원래 2복대 안 가는데 이거 오늘 2복대 가야 될 것 같아 뭔가. 나갔다가 마이딘이 골 한 골 넣으면 골. 거의 비타업에 한 박스 넘지 않을까요? 자 주인분 벤제마 요거 붙이면 주인분이 첫 번째 90억 있었으니까 110억에 팔면 나머지 20억까지 합하고 주인분 게이득입니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앗! 따! 끝! 아주 좋습니다 주인분. 이러면 우리 주인분 2등. 아 이러면 이제 주인분 저 21억 남고 요거 상한가 110억에 팔면 주인분 얼마 이득이지 한번 봐보자. 잠깐 확인해보면 자 110억 쿠폰까지 쓰고요 무조건. 요즘 쿠폰 무조건 주기 때문에 쿠폰 써야 됩니다 주인분. 100억 받으면 주인분 120 그럼 30억 이득 꿀꺽. 약 30억 이상 이득 좋습니다.
아니 이거 터지면 진짜 못 가 이러네. 이단 아 아니 이런 못까지 이러면 진짜 뭐야. 아씨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벤제마를 복구해야 되나 여러분들. 벤제마 원든 돼. 아니 벤제마 붙이면 본전이다. 아 주인분이 그냥 이거 어차피 안 쓰는 계정이라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벤제마 가져 알겠습니다. 나 그냥 직진한다 진짜. 노생! 와우! 아 진짜 갑분사 만들어가지고 진짜 펠레 너 믿는다. 펠레 너 믿는다. 펠레야 너 믿는다. 요거 붙이면 그래도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살짝 한 20억 정도 손해. 20억 20-30억 다시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 고개 끄덕 두 번 바로 가면 주면 우리 일단 다시 오케이 주면 이러면 일단은 질분 이거 다시 팔고 우리 다시 합시다. 질분 그게 맞는 것 같아. 질분 일단 살아났어 여러분들. 일단 30 이거 손흥민 저는 약간 손해. 아 30억 정도.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질분. 이거 팔고 다시 합시다 질분. 아 죄송합니다 질분. 일단 아 사카 터져가지고 묵닫고 3회에서 4카 붙이 금카 가는 거 질분. 안돼 오늘 이거 질분 보니까 붓분라인 있는 거 맞아요 질분. 이거 약간 붓분라인 있는 게 맞아서 차라리 4카 갈 때 제물 받치고 4카 붙이고 금카 다이렉트 가는 게 맞아. 지금 보니까 자 무어 하나 이거 끝나고 자 두 방 이거 지금 느낌이 3방 터뜨려 가면 2번 연속 붙어. 이거 지금 느낌이 3방 터뜨려 가면 4카 붙고 바로 은카까지 다이렉트로 직진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붙어. 오보 나 지금 간다. 아니 지금 뭔가 지금이야. 뭔가 이거 지금의 조합이 아 잠깐만. 아니 한 번만 더 깨. 그렇지 3 갑니다. 3이면 이거 3번 튕기고 가면 무조건 성공. 3번 튕기고 1번 자 2번 자 3번 튕기고 일단 루카 끙 아 아 사카강부터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사카강부터 여러분들 오늘 강화가 아니 아까는 사카 다 붙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3점 벌가 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벤제마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똑같은 강화인데 105가 지금 8화 40억 들어가잖아. 그 벤제마 가는게 맞아요 지금 차라리. 주인부의 3점 벌까 진짜 하시면. 아니 여러분 지금 노잼으로 가면 붙을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깨봐. 아 이제 느낌 한 번 더 깨야 돼 지금. 아니 노잼으로 사카 붙이자. 3.8칸이니까 3.8칸은 4칸 갈 때 은카 갈 때 재물 해야 돼.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솔직히 풀캠보다 3.8칸이 더 잘 붙는다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돌아다니긴 합니다. 17살? 아 대학 고등학생이네. 오케이! 학생 아직 안 끝났어. 아니 3.8칸 하자. 괜히 4점만 하지 말고 이거 3.8칸이야. 난 3.8칸 간다. 붙으면 얼마 불리냐고요? 붙으면 70 한 30억 정도 이득일 것 같은데. 30억 이상 이 지금 이 15% 확률을 없애고 펑붓. 왜냐면 3.8칸 40% 아닌가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3.8칸 40% 맞죠 여러분들. 40% 맞죠 여러분들. 좋아 한번 38%요? 그래, 그 38% 이기자. 그 38%를 이기자 여러분들. 나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음바페 3.8가 붙였죠? 그 MC 호날두 유튜브 올라가겠잖아 형이야. 형 알지? 이거 지분 유하입니다. 붙었습니다 지분. 축하드립니다. 유하!
자,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건 붙었습니다 질문. 지금 갑니다 질문. 지금 갑니다 질문. 저번에 저만하고 터뜨렸음. 아! 질문 아니에요 질문. 질문 저를 못 믿나요 질문? 아니 저 질문 저를 못 믿어요 혹시 질문? 하하 이거 참 질문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붙습니다. 21 노미 카림 벤제마 응카 도전 3.8칸 3.8칸의 기적 끼를 만져주고 4팅 가봅니다 주인분. 이거 3.8칸이면 4번 튕기고 우리 주인분 가면 요건 성공이다 여러분들. 한번 2번 3번 마지막 4번 하면서 가자 우리 주인분 3.8칸 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아니, 이게 안 붙냐, 3.8건, 진짜. 아, 나 이거 오늘 진짜 은바페 붙어가지고 이것도 붙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